키가 안 맞아 나랑. 좀 내 키 좀 생각하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 자, 랜드로버 이버크의 부품이 도착했고, 이런 오링 종류들, 오링 종류들, 그리고 이런 오링 종류들, 요 크랭크 실, 그리고 요거는 타이밍 체인 아래쪽에 텐셔너, 요거는 타이밍 체인 부품, 여기에도 타이밍 체인 부품, 요거는 상단 텐셔너, 요 각종 레일 가이드, 체인 레일 가이드. 전부 이 이버크 부품들은 애프터마켓 제품들이 없고, 물론 뭐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대부분 애프터마켓 부품이 안 나와요. 요 부품들이 요거 뭐 진짜 한 우콘밖에 안 되는데, 요만큼 부품이 한 200만원이 조금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이버크에 조립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위에 쪽 체인을 탈거해서 이렇게 같이 놓고 신품과 비교해 보면 지금 요 정도가 늘어나 있어요. 참, 왜들 이럴까. 늘어나 있어요. 이게 확실히 보이죠? 이게 옆으로 사이드로도 그럼 많이 늘어날 텐데. 체인이 옆으로 놨을 때 처지는 정도도 이만큼의 차이가 생겨요. 이만큼. 이 정도. 확실히 이 정도. 이게 많이 늘어난 거일수록 사이드로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 지금. 자, 일단 로크한 커버를 벗기고 일단 캠 쪽을 드러냈어요. 캠을 먼저 드러내고, 이제 여기 왜 그러냐면 이 로크한 발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를 좀 뜯었어요. 뜯고 뭐 일단은 열었을 때 다 확인해야 되니까 하부 체인 쪽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상부 쪽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스프로켓하고 교환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품을 먼저 분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캠 샤프트가 이 상부의 캠 하우징에 박히는데, 독특하게 이 캠 샤프트를 분해할 때 아래쪽에서 풀을 수 있게 해놨어요. 독특한 구조예요. 이게 원래 보통 차량들은 위에서 풀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위에를 드러내면 밑에서 캠 하우징을 탈거할 수 있는 타입으로 만들어 놨어요. 고압펌프를 탈거할 때 이 전용 툴을 이렇게 장착을 했어요. 지그 장착해서 가운데 있는 저 연장을 박으면, 조이면 툴이 빠지는 거예요. 그 스프로켓이. 이제 문제의 텐셔너. 대가리가 다 나온 거야, 지금. 더 이상 나올 데가 없는 상태야. 걔는 그냥 빠지는, 이건 그냥 밖으로 빠지는 타입인데, 체인 빠지면 같이 빠지는 타입이고, 요놈 먼저 빼야 될 것 같아. 그놈 빼면서, 일단은 가운데 이 아이들러 기아를 탈거하고요. 체인은 거의 다 지금 탈거가 됐고, 고압 펌프는 항상 머리 부분이 이렇게 테이퍼져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볼트를 풀러도 박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스페셜 툴로 해서 조심스럽게 빼지 않으면 스프로켓 자체가 깨져버려요. 요거 마지막에 남은 요 가이드 하나만 탈거하면 타이밍 체인 쪽 부품은 전체 탈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키가 안 맞아 나랑. 좀 내 키 좀 생각하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 일단은 요거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는데, 얘도 지금 보면 요만큼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동일한 N47 엔진처럼 똑같은 증상의 고장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엔진이에요. 밑에 요만큼. 위에 게 상단 체인이 더 많이 늘어났었고요. 하단 체인은 약간 늘어났어요. 제가 봤을 때 이 텐셔너의 불량으로 추측이 되는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이거 잘 망가지는 차종 중에 하나니까.
이보크 내가 사고 싶었었는데. 오히려 엄청 안 가른다는데? 오히려 안 가르니까 체인이 빨리 나가지. 하부의 상단에 있는 체인 가이드 레일 먼저 하나 새 걸로 교체했고요. 이거 스프로켓도 신품으로 장착을 했어요. 코어 펌프 스프로켓. 그리고 이제 아이들러도 신품으로 교체해서 장착을 하려고 해요. 이 엔진은 타이밍을 맞출 때 앞쪽에 크랭크샤프트를 이렇게 고정하는 툴이 있어요. 이렇게 툴로 고정을 해줘야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조립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부 체인의 하단, 하부 체인의 여기 좌측, 그리고 우측, 그리고 상단 가이드레일을 새 걸로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새 체인 들어갔고, 깜짝이야, 씨. 새 체인 들어갔고요. 여기에 이제 텐셔너가 들어가야겠죠, 새 거. 이게 새로 장착될 텐셔너. 물론 여기 보면 제뉴인 파츠라고 마크가 되어 있어요. 제규어 랜드로버 메디인이 없네. 중국산일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신품 텐셔너 이렇게 장착하고 마지막에 이제 요 키를 뽑아줘야 돼요. 키를 뽑아주면 이렇게 앞으로 뽑혀 나오는 거고, 훨씬 더 뽑히는 양이 기존 품목보다 좀 적게 나와요. 기존에 완전히 다 이렇게 튀어나왔었고,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 오일이 여기서 다 새서 유압 부족 경고등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신품 장착했어요. 이제 위쪽에 올려가지고 캠샤프트 올리고 이제 위쪽 체인만 장착하면 엔진 쪽 작업은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타이밍은 상사점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캠은 여기서 고정을 하면 캠샤프트 스프로켓이 고정이 되고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4번, 여기가 4번이니까 기아 쪽이 4번이 오버랩 상태니까 1번이 폭발 위치가 맞아요. 예, 엔진이 거꾸로 돼가지고 뒷면이니까 여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여기 스프로켓은 여기에서 한 번 더 맞출 수 있게 돼 있어요. 요 타이밍 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맞추면 되고, 요거 이제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립해야죠. 하부 타이밍 체인 장착을 했고 상부도 장착을 했어요. 장착을 하고 텐셔너 신품 가이드 양쪽, 그리고 하부 가이드 총 3개, 그리고 하부 텐셔너까지 전부 다 교환을 했어요. 스프로켓까지 교환을 했어요. 스프로켓은 가운데 스프로켓 같은 경우는 여기 체인 가드가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개선품인 것 같아요. 여기 가드가 있거든요. 여기 여긴 가드가 없고, 그래서 여기 개선품인 것 같은데 그냥 써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문제인 것 같진 않고 체인 텐셔너 자체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일단 이 상태로 조립하면 이제 뭐 차량에 올라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